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총명, 명철은 무엇인가?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총감독 역할을 하는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거룩한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감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늘의 지혜, 거룩한 지혜를 말하고 있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는 생명나무,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 후에는 지혜라는 말이 사라져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은 다윗왕 때 최고조를 이루었고 솔로몬 때 꽃이 피었고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갑자기 다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져서 그 후에는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은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잡학다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얻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의 조각들을 잘 조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명스럽다. 또 총명하게 살아다오. 그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총명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잘 이해하는 것. 우리가 어떤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또는 어떤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 총명해.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알아들어.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아주 총명스럽게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대꾸를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뚱맞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유 답답해. 그러면서 핀잔을 주죠. 요즘에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아서 문맹인이 없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어떤 문장을 보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고등교육이라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80% 이상이 받았는데 왜 문해력이 떨어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책을 읽지 않고 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너무 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매우 확실한 내용만 콕 집어서 말해주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런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답만 말해주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에 빠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입시제도가 문제인데 학교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쪽집게 시험이에요. 쪽집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골라서 그것만 달달달 외웁니다.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서 정답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총명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총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총명인데, 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 영상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은 별로 안 읽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어가지고 막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든지 유명한 강사가 말을 하면은, 아, 저분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문해력을 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면 다 아멘 할렐루야 뭐 옳습니다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해력이.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급하게 대답해서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나가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엉뚱해요. 아,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오시는 건데 자기가 왜 걷겠다고 나가냐 그 말이지. 또 예수님이 장로들과 관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큰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죠. 거기다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교학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구약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아 성경에 돈이 있어. 내가 권력이 필요하면 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대. 내가 뭐 출세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출세하게 해주신대.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 자기 원하는 것을 대입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영적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교회를 다녀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성령 받은 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명은 세상적으로 잡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 명예를 챙기는 것이지만 천국의 총명함,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명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총명과 같은 뜻이에요. 명철이나 총명이나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나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고 명철이요 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지막까지 행하고자 힘을 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생이 될 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옷 입혀진 지혜. 지식으로 옷 입은 지혜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야고보는 그 앞부분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옷 입혀진 지혜자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닥달하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자가 아니라 앞선 자, 즉 앞에서 먼저 행하는 자가 선생인데 바로 그러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남이 지지 못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자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겸비되어진 거룩한 인격으로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선행자, 앞에서 먼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냥 미신 숭배하는 거나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공만 잔뜩 들이면 편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지극하게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 앞에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은 엄청나고 영원하고 그 가치가 찬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며 앞서 나가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진정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이죠. 찬송가 42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을 보고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형님이래.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네. 그러면서 조금 야릇한 감정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맞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누굽니까? 큰 형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의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한 성경 말씀은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합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너무나 엄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큰형님과 같은 분이다. 우리의 맏형과 같은 분이다. 맏형, 맏아들은 좀 엄하지만 때로는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 내놓는 제2의 아버지. 그렇죠. 큰형은 아버지 노릇도 지금은 형제가 한둘밖에 안 돼서 뭐 그 맏형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다섯에서 심지어 아홉, 열까지 그 이상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큰아들이나 큰딸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봐주는 일 또는 농사일을 돕는 큰 일꾼이었어요. 큰형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그 동생들을 다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같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워 가깝게 느껴집니다. 동생들이 어렸을 때 큰형님을 바라보고 그 바람막이로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큰형님 또는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맏형님처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영적 무기로 삼아 악한 마귀의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었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에 권무술수나 꾀나 잔재주로 가르치지 않고 거룩한 진리와 의로 가르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잔재주를 부리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술수를 쓰는지 말과 행동을 보면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겪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 무리들도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선생으로 진정한 랍비로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헬레니즘 문화의 소피아, 지난번에 소피아라고 얘기했죠. 소피아 여신처럼 화려한 망토 속에 감춰진 매혹적이고 유험하고 음흉한 죄악의 지혜이며 어둠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둠의 비밀이에요. 그 어둠의 비밀은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사악함과 권무술수,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탐욕과 거짓과 시기 질투와 불법과 불의의 망토를 입고 사람들을 속여서 영혼들을 유린하며 파멸과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타락한 지혜자인 마귀가 입은 지식은 거짓 논리, 속임수, 철학, 가상의 세계의 환각과 환상, 지금 이 시대가 AI, 가상의 시대잖아요. 마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검정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지혜자, 마귀라 그 말. 세상 사람들은 그 타락한 지혜자인 마귀의 검은 지식을 이용해서 온갖 쾌락과 권세, 술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색깔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깔은 분홍색인 것처럼 또는 빨간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검정색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인 마귀는 죄악의 검정 망토를 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고 거룩하며 선과 공의와 화평으로 충만한 하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충만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망토 속에 감춰진 죄악으로 타락한 어둠의 비밀인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무엇으로 덧입혀져 있는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 인도하는 빛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은 거룩함과 의,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귀 안에 감춰져 있어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지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가 임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은 지혜자인가? 마귀의 옷을 입은 어둠의 지혜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지혜자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그 선행을 지혜 온유함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행함으로 진짜 선생인 것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선생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참 선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은 가르치고 닥달하고 훈계하고 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거룩함과 진리로 먼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행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뭐 사주고 하는 그런 선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선한 대화, 선한 대화를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을 하는 거, good convers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야고보가 선행을 good conversation, 선한 대화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는 행동이나 습관, 삶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우리 혀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그랬죠. 혀를 잘 사용하라. 행동이나 습관과 삶의 시작은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지요. 그래서 선한 행위의 기초는 선한 대화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인생이 되고 인생이 운명이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의 도덕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내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선한 말과 선한 대화를 하면 선한 습관이 돼요. 선한 습관이 선한 삶이 되고 선한 삶이 선한 인생이 되고 선한 인생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모든 선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로.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래요. 야고보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말을 하고 온량한 혀로 길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말을 험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의 삶은 매우 험난하고 극단적이 된다. 말을 좋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평탄하고 부드럽다. 말이 그의 인생과 삶을 결정한다. 일반적인 이제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을 막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해. 왜 세상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삶이 평탄하다고 했을까요? 세상은 약육강식. 강자가 이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혀를 잘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을 험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처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오히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용당해요. 속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험하게 하지 않고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얕봐요. 우습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큰 소리로 막 쌍소리를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와 아니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예와 아니오가 확실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어정쩡하게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도 가장 승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해서 부드럽습니까? 모세는 상당히 이렇게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드럽고 뭐든지 예예 괜찮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모세는 확 그래요. 저는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인데.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악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고 그냥 마음이 너그럽고 그냥 늘쩍지근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자는 뜻인데 예수님의 온유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천국을 향해 나갈 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기쁨으로 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